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이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는 해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도 시카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는데요. 행사는 오는 14일 토요일 시카고 다운타운에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됩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은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가 더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시카고 지역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는데요. 행사를 기획한 최기화 사무총장은 한국 어린이날의 정신을 시카고 지역 어린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코리안 칠드런스 데이 행사를 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100주년 어린이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행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기념을 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예전에 Passport to Korea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에서 이제 한 5년 넘게 이제 끝나게 됐는데 저희가 다운타운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 정말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조금 모자라서 저희가 다운타운으로 직접 내려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문화 특히 어린이의 날 문화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행사는 10가지 테마로 마련돼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선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웰컴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크인을 하는 스테이션이 있고 거기 스탑을 하게 되면은 맵을 하나씩 줘요. 그 맵 위에는 10가지 정도 액티비티가 나열이 돼 있고 그 each 스테이션을 돌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제 스탬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탬프가 다 찍혀지는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기프트가 증정이 됩니다. 기프트는 또 아트숨비라는 곳에서 스폰서를 해주셔서 한국에서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 앤 크래프트 스테이션에 있어서 이제 한국 패턴으로 이제 컬러링 하는 거, 그 다음에 딱지 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이런 게임들이 있고요. 또 이제 K-POP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K-POP 뮤직을 듣고 춤을 배우고 춰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컬리그라피 스테이션 그리고 타임 트래블 스테이션하고 타임 트래블 스테이션에서는 저희가 우리 한국 아티팩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한복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 박물관 물품들을 가져가서 전시를 하게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가질 수가 있고요. 타임 트래블 스테이션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스테이션에서는 여기 미국에 있는 저자들이 쓴 아이들 동화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한국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This is Me라는 스테이션인데 이거는 시카고 칠드런스 뮤지엄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어떤 미국 한국, 뭐 일본 이런 식으로 자기 나라, 자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글로벌 퍼스펙티브한 그런 관점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맵을 이용하여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지구 안에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꾸며봤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겐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보단 컴퓨터와 모바일 게임이 더 익숙하다고 하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슬기롭고 씩씩한 어린이들로 성장하라는 의미의 이 어린이날을 가장 잘 기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